그다음 자 우편 물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편 물류, 자 우체국 물류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우편물 처리 과정이 자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편물의 일반 취급은 우편물의 접수 시부터 배달까지의 전반적인 처리 과정을 자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우편물 접수가 있죠. 자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죠. 우편물을 갖다가 접수할 때 뭐 남의 독극물이라든가 그다음 여러 가지 뭐 우편물에 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정확히 지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검사 결과 규정이 위반된 것을 발견했으면은 보완을 하여 제출하게 하는 거죠. 보완을 먼저 내리는 겁니다. 보완을 안 하면은 그때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겠지. 물론 이제 접수를 거부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때문에 접수를 거부한다고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우편 금지 물품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이제 우편 금지 물품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독극물 같은 거라든가 화학류, 폭발물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독약, 그죠? 독약, 병원균, 공황방해, 그 밖의 자 위험성 물질,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좀 공부 좀 해보도록 하죠. 조금 있다가. 자 그다음에 우편물 포장했습니다. 포장할 때는 이런 걸 조심하라 이거지. 그 중에서 어떤 거냐면은 바로 여기 한번 봐보죠. 자 띠종이로 묶어서 발송하는 전기 간행물 띠종이 크기는 발송 요건에 적합한가? 띠종이가 규격에 정확히 맞춰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독극물 생병원체를 넣은 것은 그죠? 앞에와 같이 포장하고 우편물 표면에 분명 자 독극물이라고 적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보낸 사람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한 것인가? 자격 또는 성명이 아니고 자격 밑이 되겠죠. 그러니까 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극물은 두 가지 이상 종류를 함께 포장한 것이 아닌가? A라는 독극물하고 B라는 독극물을 갖다 집어넣어서 그럼 이것이 흔들려가지고 두 가지가 플러스 돼가지고 결합되면은 폭발성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을 막아보자 이 말이죠. 자, 혐오성 없는 산동물, 꿀벌, 에? 벌 살아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갖다가 보낼 수 있냐 이 말이야. 보내려고 하면 튼튼하게 포장하라 이거지. 탈출하면 안 되죠. 그래서 혐오성이 없는 산동물이란 말이야. 이것도 보낼 수가 있긴 있어요. 튼튼히 묶어 산다면은 포장해 산다면. 자, 물품에 따른 포장 방법이 있죠. 자, 칼, 기타 이 유사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액체, 액화하기 쉬운 물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이 제일 중요하죠.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거 위험물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두 가지 종류로 함께 포장하지 말아라. 두 가지가 서로 화학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산, 꿀벌 뭐 이런 것도 또 튼튼하게 묶으라 이 말이야. 탈출하지 않게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위험물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이거란 말이야. 이거 독극물 같은 거. 칼, 기타 이 유사한 것을 갖다가 위험물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여기다 위험물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위험물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야가 위험물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편물의 제한, 부피 및 무게가 있습니다. 자 먼저 통상 우편물 이것도 이제 크기를 물어보는 건데 자 우리 우편물 무게를 한번 봐볼까요? 자 통상 우편물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하여 90cm 원통형으로 되는 물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 지름의 길이와 지름의 두 배 길이와 두 지름의 두 배와 길이를 합하여 모두 1m를 초과하면 안 돼. 자 다만 가로 세로 어느 쪽이든 60cm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거고. 이게 바로 뭐냐? 서신 및 의사 전달물 및 통화를 말한 겁니다. 서신. 소형 포장물은 약간 더 다르겠지. 가로, 세로 두께 합하여 모두 35cm 미만이 된다. 최소 부피, 그 다음에 최대 무게.
특히 무게가 키워드가 많죠. 이 그림에서 최대 600g까지가 6000g이 되는 거죠. 2에서 6000. 그죠? 자, 요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우편물을 보낼 때 그 무게는 2에서 6000g. 그러나 단 전기 간행물, 서적, 달력, 다이어리로서 요금 감액을 받은 우편물은 1200g까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금 감액을 받지 않은 서적과 달력, 다이어리는 800g까지가 되는 거고, 국내 특급은 30kg이 최대 무게다. 그죠? 자, 이렇게. 요거, 요거. 그래서 1200, 800, 그 다음에 하나는 30kg이다. 소포. 우리 소포를 갖다 많이 보내죠. 소포 보낼 때 가로 세로 합해서 모두 160을 넘으면 안 되고 어느 배이나 1m를 넘으면 안 되겠지. 1m 넘으면 그만큼 저장하기, 보관하기, 운반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지. 최소 적어도 35cm 최소 부피는. 무게는 앞서 말씀드렸죠. 30kg까지입니다. 우리 소포 보낼 때 여기까지. 그래서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온 것이 통상 우편물도 좋겠지만은 특히 소포 우편물에 관해서는 요 무게 160, 1m, 35cm, 30kg. 이 숫자만 잘 익혀줘도 좋습니다. 자, 우편물 발송. 자, 발송 기준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우편물 있고. 자, 먼저 발송이 있습니다. 자, 발송할 때는 특급이 제일 빨라. 그 다음에 등기 일반. 그 다음에 일반 우편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당연히 특급이, 그죠? 특급, 등기, 그 다음에 일반 우편. 자, 이런 순으로 발송한다. 자, 일반 우편물 있습니다. 자, 일반 우편물은, 자, 용기가 있겠죠? 운송 용기. 운송 송달증을 등록한 뒤 이제 발송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우편물은 이제 형태별로 분류하여 해당 우편 상자에 담는다. 이제 이런 말이고. 다만 우편물 양이 너무 작아. 그러면 형태별로 묶고 담고 운송 용기 군명표는 혼재 표시된 군명표를 사용한다. 작을 때는 그냥 함께 넣어도 된다 이거지. 그다음에 부가 취급 우편물이 있습니다. 부가 취급 우편물은 운송 용기에 담을 때는 책임자나 책임자가 지정한 사람이 참관한다. 뭐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덮개가 있는 우편 상자에 담아 덮개에 운송 용기 군명표를 부착하고 묶음 끈을 사용하여 반드시 봉합하고 난 다음에 발송한다. 뭐 기본적인 것이 되겠죠. 그다음 당일 특급 우편물. 오늘 보내면 오늘 붙이면 오늘 들어가는 것. 이것은 국내 특급 우편자를 사용하고 그죠? 오늘 반드시 들어가야 돼. 8시까지. 다른 우편물하고 구별해야 되겠지. 오늘 들어간 것은 구별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우편물과 구별하는 거죠. 구별. 자, 운반차 우편물 적재. 우편물을 갖다 적재할 때도 어떻게 적재할 건가? 섞이지 않게끔 잘해야지. 일반적으로 일반 소포 먼저 적재하죠. 그 다음에 등기 소포. 일반 통상, 등기 통상, 중기 우편물 순으로 적재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일반 소포다. 자, 이 순서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우편물의 교환이 나와 있죠. 행선지별로 구분한 우편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운송 거점에서 자, 운송 용기를 서로 교환하거나 중개하는 작업을 말한다. 자, 이런 거죠. 우편물과 관련된 부분 갖다가 빨리 교환해야 되겠지. 이런 거. 우편 자루 같은 거라든가 우편 상자라든가 운반차. 그죠? 이런 것들을 운송 용기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을 서로 빨리 교환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2번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3번. 자, 여기서는 요것하고 요것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